이민년 새해 첫 주를 맞았습니다. 지역 곳곳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올해 인천과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주요 지자체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이민년 새해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부천시는 올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달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이른바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제도를 운영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는 오는 6월부터 최대 1년 동안 월세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에 주는 자립정착금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인천은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정책도 강화됩니다. 부천과 김포, 인천은 앞으로 2년 동안 출산 가정에 매달 현금 30만 원을 영아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 7살까지 지급했던 아동수당은 기존보다 연령을 올려 만 8살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새해 출생한 신생아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인천에서는 대중교통 제도도 일부 달라집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인천 섬 지역 주민들은 오는 3월부터 성인 시내버스 요금인 1,250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올해도 인천 이음카드는 10% 캐시백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